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추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열쇠인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민원실 녹취 파일은 3년간 보관되는 규정이 폐기돼서 콜센터 체계에는 없지만은 중앙서버로 넘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고 문자로 답을 해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실은 국방부 민원실 관계자로 직접 통화를 했는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어 있다라고 사실을 이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 갖고 갔습니까? 제가 올 국무회의가 있어가지고 직접 통화는 못했는데 아마 그 우리 국방민원 콜센터에 지금 현재 보존돼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연대 통합 그 행정 시스템에 나와 있는 아마 그 자료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은 어제 추 장관은 어제 한사코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서버에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검찰의 그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서버가 검찰로 넘어갔지만은 다음 PPT 올려주세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엄연히 있는 증거를 없다고 공표하거나 없애거나 은폐하면 형법 제155조에 따라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실만을 말하실 겁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자, 검찰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민원실 관계자가 문재인 녹취 파일이 중앙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본 의원실에 확인해 줬습니다. 적지 않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녹음 파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아직도 서 씨의 23일간의 휴가가 정상적이고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현재 그 1차 병가, 2차 병가, 그다음에 개인 연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연대 행정 통합 그 체계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지고요. 당시 서 씨가 규정상 연가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대상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어떻게 그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느냐 여부인데 아마 정상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적합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규정상 연가 10일 초과 병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사유가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아니 규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유를 말씀해 보라니까요. 규정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가 그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거 지금 말씀 아니 그게 말고 연장이 아니고요. 10일 초과 병가를 내줄 수 있는 사유입니다. 6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19조 3항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읽어보지를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중환자입니다. 서 씨는 어디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할게요. 자, 군의관은 군병원에서도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단 3일 삼성병원 입원해서 간단한 수술 받고 퇴원한 거 맞죠? 예, 일단 그 4일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일 입원하고 3일만 입원했습니다. 자,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삼성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차고 피가 고이는데. 그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승인한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그게 맞냐 안 맞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아니, 그것도 이 전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됐고 사실관계도 파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피가 고이고 물이 찬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삼성병원에 다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자, 수술 후 추가 치료를 했다면 증빙 서류가 있을 텐데 그 증빙 서류 군에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행정적인 그런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당했다고 합니까? 자, 이거 규정에 이런 규정 나와 있습니다. 병증이 심해서 연간 10일을 초과해 민간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면 가급적 군병원으로 이송한다고 관련 규정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군인은 군병원에 가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 치료를 못할 경우에 입원에 한해서만 병가를 줘서 민간병원에 합니다.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관님 그 규정을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서 씨는 장관님이 한 건 아니지만 장관님 때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연간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그 완전하게 진료를 마칠 때까지 본인이 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당시에 지휘관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지휘관이 그런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승인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런 승인을 했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복비한 대의나 중령 녹취록에도 나오듯이 규정상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군병원에서도 충분한 간료를 집에서 쉬면서 받는 것은 아예 병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병가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대상이 아니니까 요양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단순한 논리를 국방부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 씨의 19일간 병가 자체가 규정 위반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휴가 예를 들어서 병가에 승인하고 한 부분은 그 당시에 지휘관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을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그 부분이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여튼 수사가 잘 진행돼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휘관 하는데 좋아요. 다음, 휴가 절차는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서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영외로 나가야 됩니다. 장관님 군생활 하시고 장관 하셨으니까 그게 맞죠?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먼저 예를 들어서 전화나 구두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그 휴가 명령 명령서를 인사명령을 하달을 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신 걸로 알고요. 개인 휴가는 그래도 사후라도 명령이라도 났습니다. 그런데 네.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명령은 안 냈습니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에 적발되기 걱정돼서 아예 명령을 안 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1차 병가를 간 것도 그 삼성병원 그다음에 또 군병원에 그 군의관에 그런 그 진단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병가 10일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 기록은 면담 기록이고요. 왜?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법적으로 휴가 명령이 나야
휴가가 합법이 되는데 왜 명령이 없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휴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적법하면 국지간이 구두승인 하고 명령 없이도 병사가 휴가증 없이도 영외로 나가서 마음대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허락해 줄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두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명령을 내야 된다. 그 부분은 뭐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그럼 인정하시면 되지. 자꾸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게 핵심의 본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담 일지 부대 일지에 기록이 다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 병가 명령을 안 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지적하시는 거 저희가 당이 아니 장관님 면담 일지는 하나의 휴가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하나일 뿐이지 그 면담 일지를 가지고 휴가가 합법화될 수는 없습니다. 휴가는 휴가 명령에서 병사가 휴가증 이 국민은 국민들은 군대 갔던 국민은 외출 나가더라도 영외에 나가면 외출증 외박증 휴가증 모르세요? 예, 1차 병가 나갈 때는 병원 그 의사 그다음에 군의관에 아니 휴가증을 안 받고 나갔잖아요. 소견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병가를 실시한 것이 다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근거가 면담일지잖아요.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그거 따져봐요. 그것도 모르세요? 40년간 구제하신 분이? 아니 군의관 소견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병가를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면담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뭐 제가 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장관님 물어봅시다. 네. 앞으로 휴가 명령지 없고 휴가증 없어도 면담일지에만 기록하면 앞으로 휴가 다 다닐 수 있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 명령 없이 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면담일지만 있으면 휴가를 가도 된다면서요. 전 장병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구두로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할 아니, 수가 있는데. 승인은 좋은데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갔냐래요 병사가 부대 밖으로.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보다 보고 처음 봐요. 휴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아니 휴가 명령이 없는데 휴가증이 어떻게 발부됩니까? 아니 지금 전자정부의 행정 기록에 다 그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면담일지만 돼 있잖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 장관은 자, 잘 들으세요. 당시 석 달 이상 안정하라는 병원 측 권고가 있었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네, 의원님 죄송한데 조금 시끄러워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께서 당시 석 달 이상 안정하라는 병원 측 권고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복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한 달도 못 채우고. 자, 그러면 서 씨가 휴가 복귀 후에 부작용으로 민간 병원이나 군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진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다면 민간인은 집에서 하죠. 그죠? 군인은 부대나 군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당연히 군대 복귀하는 게 맞죠? 네, 뭐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상황이면 감기 걸려서 무좀 걸려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면 집에 가서 병사가 합니까? 병간에서? 의원님,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 그 국가 안보에 이 병력 의무를 지고 들어오는 군 장병들이 건강한 가운데 안정적인 그런 군 복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하고 편의를 봐야 될 부분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이 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억지 쓰는 그런 걸로 해서 그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조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드시면은 제가 뭐 말씀드릴 그런 좋습니다. 아니 서시처럼 관절경해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그 간단한 수술을 하고 3일 딱 입원하고 이렇게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 갔다 오고 전화로 또 연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간 병사가 전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국군 지원단의 그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번의 연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2회 연장한 것도 한 5번 정도 되고 육군 전체에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냐 했다면 3,137명이 그런 연장을 이렇게 한 사례. 그러면 그 연장이 휴가 전에 났습니까? 서시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겁니까? 그 사전에 다 났죠? 뭐 이거는 아마 그 다 사전에 했을 것이라고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도 사전에 다 그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에 득하는 개인의 그거고 휴가 명령전은 25일에 났다면서요. 휴가 이틀 후에 안 들어오고 대위 뭐 육군 마크단 대위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물었잖아요. 19일 기록도 없는 병가를 가고 전화로 문의해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게 3천 몇 건 된다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서 나올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장관님 지금 현역 군인들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군경 합동 수사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이 먼저 제출하라 생각 없습니까? 누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 지금 대위들도 가고 앞으로 국방부도 압수수색 됐는데 어차피 군에 관계된 거니까 군 검경 합동 수사본부 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뭐 일단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